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3월 9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3월 9일은 아니지만 3월 9일 보감이기 때문에 한번 날짜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오늘 다룰 주제는요. 제2차 세계대전을 담았던 영화 중에 이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제2차 세계대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폴란드 침공, 그리고 유대인 혐오주의, 게토, 이 바르샤바 봉기, 인종 학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폴란드 침공의 원인을 살펴보고요. 이 게토와 인종학살,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바르샤바 봉기,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우리에게 남긴 숙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예, 뭐, 이 영화는 뭐, 보면 볼수록 이 가슴을 좀 찡하게 하는 그런 많은 장면들을 가지고 있죠. 예, 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은 영화라고 권하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 먼저 오스트리아와 체코의 병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1933년에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이 독일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히틀러는 곧바로 이 폴란드와 우호 정책을 추진해서 1934년에는 독일 폴란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의 이 대독일 유화 정책의 결과 독일이 1939년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요.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대부분을 병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미넨 협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적과의 타협이라는 거. 이게 사실은 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이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영국과 프랑스는 당시에 반전 여론이 엄청났습니다. 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히틀러를 만나고 온 영국 총리가 이 미넨 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왔을 때
이 영국인들은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게 되죠. 물론 윈스턴 처칠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긴 하지만 그 반론은 의회에서 그야말로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제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은 엄청난 것이었고요. 이두 번의 전쟁을 연거푸할 수는 없다는 이 정서가 짙게 깔려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독일, 히틀러에 대한 대독일 유화 정책의 결과로 이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대부분을 병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치 정권은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죠. 당시 독일의 주요 관심사는요, 국제연맹이 관리하는 독일인 자유도시 단지와 폴란드 회랑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독일의 해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이 바다와 면에 있던 이 국토를 뚝 잘라가지고 폴란드에 넘긴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독일은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히틀러의 이 선전전으로 인해서 결국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동프로이스는 이 발트해로 이어진 폴란드 회랑에 의해 독일 본토와 단절되어 있었죠. 예, 이 폴란드 회랑이 결국은 이 국토를 두 동강 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로 진출을 하려는 이 독일이 내륙국가가 되면서 바다로 나갈 수 없다는 이 한계가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발트해를 차지하게 된다는 히틀러의 이 선전전이 먹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좀더 구체적으로 이 단지와 폴란드 회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에게 이 자유도시 단지와 폴란드 회랑은 꼭 회복해야 할 영토였죠. 특히 단지는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해서 빼앗긴 영토였기 때문에 이 히틀러는 단지의 이 독일계 주민의 해방을 주장하며 이 민족주의를 부추기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실상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활용해서 이 민족주의를 구축시켜서 하는 그러한 선전전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어본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러시아계 주민의 해방을 주장하며 이 민족주의를 이 푸틴이 조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민족주의라는 부분보다는 이 발, 아, 이, 흑해를 차지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부동항을 차지하고 싶은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1939년 초기 히틀러는 군사력에 의한 폴란드 문제 해결을 준비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리고요. 이어서 독일 정부는 자유도시 단지의 독일 병합 요구와 폴란드 회랑을 통과해 동프로이센과 독일 본토를 연결하는 치외법권 도로 건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서 폴란드 침공 계획은 3월 3일까지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앞서 이제 사실상 히틀러가 연합군 측에 우리는 전쟁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체결했던 독일, 폴란드 불가침 조약이 있었죠. 그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이 폴란드 정부는 단지와 이 폴란드 회랑을 요구하는 독일의 요구를 거절했고요. 이 독일의 확장주의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3월 30일 폴란드에 대해 군사 원조를 보증한다는 이 외교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폴란드 정부의 방침을 지지한다는 이 외교 문서도 이제 내놓게 되죠. 히틀러는 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폴란드와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맞았고요. 4월 28일, 독일은 1934년에 체결했던 독일 폴란드 불가침 조약과 1935년에 체결한 런던 해군 군수 조약을 모두 파기하게 되죠. 예. 이 런던 해군 군수 조약의 핵심은 이 독일이 이 군함을 건조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조건을 다 파기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모스크바는 이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의 비밀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8월 22일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고요. 히틀러는 이 조약으로 인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더라도 소련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시 했죠. 이 조약의 비밀 의정서는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은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다. 서쪽의 3분의 1은 독일이, 동쪽의 3분의 2는 소비에트 연방이 점령한다는 데 합의하게 됩니다. 연합군 측 동맹국의 이 첩보 기관에서 이 비밀 의정서 내용을 알아냈지만 폴란드 정부와는 공유하지 않았죠. 예. 다음으로 바르샤바 봉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바르샤바를 독일 제3제국군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 폴란드 국내군이 일으킨 일제 봉기를 우리가 보통 바르샤바 봉기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소련 군대가 독일군을 몰아내며 바르샤바 이 동부 외곽으로 접근하던 것과 시기를 같이 해서 이 바르샤바 봉기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소련군은 바르샤바 코앞에서 진격을 멈추었고요. 그 사이 독일군은 전열을 재정비해서 폴란드 봉기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는 63일 동안 바르샤바는 독일군의 이 잔혹한 진압 아래 파괴되었죠. 예, 이 바르샤바 봉기의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944년 8월 1일 이 시작된 바르샤바 봉기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이 독일군이 폴란드인들에 대한 집단 단속을 개시했고, 모스크바에서 봉기를 독촉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폴란드 레지스탕스의 목표는요, 먼저 우선 독일 점령군을 도시에서 몰아내어 독일과 추축국이라는 거액에 맞서는 싸움에 힘을 보태는 것. 둘째는 소련군이
바르샤바를 해방시키기 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바르샤바를 해방시켜 소련의 괴뢰 집단인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에 대한 정통성 면에서의 우월성을 점유하려 한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인 국가,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짙은 것이 바로 바르샤바 봉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한번 그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죠. 이 봉기 초기 단계에서 폴란드인들은요, 이 바르샤바 중심과 대부분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소련군은 바르샤바 경계 밖에서 대기하고 사실상 지원을 안한 상태에서 구경만 하는 상황이었죠. 전열을 정비한 독일군과 폴란드인 사이에 격렬한 시가전이 전개되고요. 9월 14일 소련군 휘하의 제1 폴란드군이 비스툴라강 이 동안에 도착했지만 이들 중 강을 건너 바르샤바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12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련의 스탈린이 반공적인 폴란드 지하국 소속 저항 운동가들이 독일군에게 분사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이 요 근래에는 많이 이 논문 발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바르샤바 봉기 때 발생한 사상자 수는 폴란드 저항군 16,000여 명이 전사하고요. 이 6,000명 정도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아울러서 폴란드 민간인 15만에서 20만 명이 사망하고요. 이 독일군 전사자는 8,000명, 이한 9,000여 명 정도가 중상을 입게 됩니다. 시가전으로 이 바르샤바의 건물 총 4분의 1 정도가 파괴되게 되죠. 아까 영화에서 피아니스트에서 폐허로 변한 이 건물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이 건축물들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요 근래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바르샤바는 1939년부터 1943년까지 특히 1945년 1월 독일군이 바르샤바를 반기하고 퇴각할 때까지 전쟁 이전의 85% 정도의 건축물, 그 산업시설이 파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르샤바 봉기의 주도 세력인 폴란드 국내군과 지하국은 봉기 실패로 와해되게 되고요. 예, 다음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주도해서 벌인 조직적 학살을 흔히들 홀로코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홀로코스트에는 유대인이 가장 많이 희생됐고요. 뭐, 그 외에도 희생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장인이라든지, 뭐, 그뿐만이 아니고, 뭐, 동성애자, 성소수자라고 요새 얘기를 하나요? 뭐,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장애인들까지 부모의 동의 없이 이 학살을 하기도 하죠. 예,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는데요. 이 의사가 이 나치당의 지시에 의해서 이 독약을 이제 주입하게 되죠. 주사기로. 그렇게 되면서 장애인들도 이 대부분 학살당하게 됩니다. 1,100만여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들을 가스실, 총살, 강제 노동으로 학살을 했고요.
인간의 태생적 요소를 들어서 특정 인종의 절멸을 목표로 제도적, 과학적으로 학살했죠. 여기서 핵심은 제도적, 과학적으로 학살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간의 태생적 요소, 인종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장애를 가졌다든지, 이 정서에 문제가 있다든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적, 과학적으로 학살했던 것이죠. 우리가 과학적이란 말을 아주 뭐 합리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보고 아주 중요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뭘 목표로 하느냐, 과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 좋은 도구로 그야말로 의사의 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불안당의 칼이 될 수도 있겠죠. 희생자와 학살의 책임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희생자는요, 유럽 내약 900만 명의 유대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여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 학살만 집중적으로 조명이 돼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이외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것이 집시들인데요. 이들도 50여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 50만 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유럽 집시의 절반가량이 학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유대인 집시와 아울러 이 슬라브인들도 사실상 이 홀로코스트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와의 이 갈등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이 전쟁이 발발했던 것은 제가 수업을 아는데요.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충돌한 결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게르만족 사이에는 이 슬라브인에 대한 저항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브인 역시 이 홀로코스트의 대상이 되고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장애인과 성소수자, 이 포로, 또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요. 바로 나치당을 정치적 이유로 거부한 사람들도 또 함께 학살했다는 점입니다. 총 희생자의 수는 흔히 알려진 유대인 600만을 포함해서 1,100만여 명으로 보이고요. 나치 점령지에서 조직적으로 학살당한 소련인까지 포함하면 1,700만까지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홀로코스트 학살의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나치 독일 정부와 그 군대가 한 몫을 차지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추축국들, 그리고 이 추축국의 괴뢰국, 그리고 점령지의 자생적인 파시스트들도 이 홀로코스트 학살의 이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축국의 괴뢰국에서 이제 중요한 나라가 VC라는 나라예요. 이 VC는 이 남프랑스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 북프랑스는 이 독일 나치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독일인은 1등 국민, 이 VC 체제에 사는 사람들은 2등 국민, 그리고
이 나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이 북프랑스인들은 이 제3등 국민이 돼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 하나의 프랑스를 두 개로 분리하고 서로를 갈등 관계에 놓는 구조로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괴뢰국의 국민들이 제3등 국민들, 나치의 직접 지배를 받는 이 북프랑스인들,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뭐 하는 그런 나라들에 들어가서 상당히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또, 이 홀로코스트의 대상이 되는 뭐 유대인들, 집시들, 슬라브인들, 장애인들, 성소수자 뭐 이런 사람들을 신고해서 막대한 포상금을 받기도 하죠. 예, 이 나라가 분열, 이 적의 식민지가 된다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 힘을 키워서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이러한 측면에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1933년에 나치당이 집권하게 되는데요. 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곧바로 이 동성애 단체 강제 해산령을 내립니다. 이 동성애라든지 성에 관한 학술서를 모두 불태워버리고요. 이 게슈타포에 의한 이 게슈타포라는 말은 비밀 경찰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었어요. 그러면 그 독일어 선생을 뭐 게슈타포 뭐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그런데 뭐 여하튼 게슈타포에 의한 비밀 경찰에 의한 동성애자 이 사냥이 있게 되고. 1933년부터 1944년까지 이 체포된 동성애자만 무려 1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중 5만여 명은 일반 교도소로, 1만 5천여 명은, 1만 5천여 명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죠. 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 동성애자 중 60%가 사망하게 됩니다. 예. 이 나치당이 제일 먼저 이 공격한 대상은 바로 이 동성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뒤에 이 4월 달에 이르면 유대인 상점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6월에는요, 이 유대인은 모든 공직에서 추방당하고요. 이 강제 수용소 및 노동 수용소를 이 설치하는 이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35년부터 1938년까지 유대인 차별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1935년에는요, 이 뉘른베르크 이 인종법이 시행되고요. 이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에 혼인이 금지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게 되죠. 1936년에는요, 이 유대인 전문직 자격을 박탈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변호사, 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교수직, 모두 박탈당하게 되죠. 이 하인리히 힘러는 동성애와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국 중앙 사무국을 설립해서 이제 조직적인 홀로코스트의 어떻게 보면 시행 이 기초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38년 11월 9일 이 유대인 홀로코스트 계획이 시작됐는데요. 이 게토 설치 논의가 이 시기에 본격화되고요. 유대인의 법적 권리 상당 부분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1939년 4월, 유대인 재산의 강제 매각을 실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유대인 재산을 몰수해서 그것을 경매시장에 내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1939년 4월에 있었던 장애인 사례 계획 T4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예. 이제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고, 집단적으로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이 T4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강제 안락사시켰죠. 예. 총 희생자만도 약 20만 명에 이릅니다. 예, 정말 엄청난 학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이 병원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애가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백신도 맞고 이래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의 동의도 없이 사실상 이 진료 카드에 장애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의사에게 강요해서 이제 안락사시키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 T4 프로그램은 1941년에 중단되게 되는데요. 이 중단된 이유도 더 이상 죽일 장애인이 없었기 때문에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력 대부분이 1941년 이후 홀로코스트에 참여하게 되죠. 1940년 게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수용소로의 이 강제 이주 전에 유대인들을 지정된 일정 구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요. 1945년 종전시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이 바르샤바 게토의 경우 바르샤바 총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바르샤바의 2.4%밖에 안 되는 게토에 거주하게 되죠. 예, 바르샤바 인구 30%가 이 2.4% 안에 갇히다 보니까, 어휴, 그 안에 이 시설이라는 것이 열악할 수밖에 없죠. 이 열악한 시설로 인해서 뭐물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겠죠. 그로 인해서 사실상 전염병 등이 창궐하게 되고요. 여기에 갇혔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희생당하게 되죠. 개전 이후 거의 모든 점령지에서 이제 유대인 게토를 설립하게 됩니다. 폴란드인들은 유대인 게토에 간접적으로 협조했고요. 이 게토의 대체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역사를 제가 여기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폴란드에 유독 유대인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 중세 시기에 사실은 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지역에 이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상당히 많았고요.
또 전염병이 돌았다면 유대인들이 우물물에 독을 풀어서 그런 전염병이 돌았다는 횡행한 소문이 돌면서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서유럽권에서 중세 시기에는 이 유대인 혐오가 상당히 높았었죠. 그런데 이 폴란드만큼은 유대인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어요. 이 국왕이 직접 나서서 유대인들이 현금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 폴란드의 발전을 위해서 유대인을 흡수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유대인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폴란드에는 유독 많은 유대인들이 이 거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나치 독일 점령 시대에는 이 폴란드인들도 유대인 게토에 간접적으로 협조하고요. 이 게토의 대체로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1941년 12월 히틀러는 유대인 대학살을 지시하게 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유럽 유대인을 점멸시키기로 결정하고요. 이 소련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폴란드를 공격하기 전에 맺었던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공격하게 되죠. 아울러서 이 유럽 전역에 게토 설치를 완료하게 되고요. 이 소련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유대인, 소련인, 폴란드인을 대량 학살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틀 만에 3만 명이 학살된 경우도 있었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0만 명 정도가 유대인, 소련인, 폴란드인이 이 학살되게 됩니다. 이 최초의 학살 수용소가 12월 해운로에 설치되고요. 이어서 7곳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곳은 현대적인 방식으로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죠. 이 독가스를 통한 샤워실 학살이라든지, 이곳을 비롯한 주요 수용소들에서만 총 300여만 명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이 독가스를 통한 이 샤워실 학살뿐만이 아니고, 이 독일이 약품이 발달돼 있죠. 이 약품 산업이 발달됐던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이 의약품 실험을 했던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의약품이 잘이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 평가를 내린 이 약품들이기 때문에 이 독일약이 상당히 우수하죠. 그 결과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약이 또 유명하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생체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끝난 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잘 먹히는 거고요. 그래요. 정말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독가스를 뿌리고 또, 이 항체를 만든다고 균을 집어넣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그야말로 대대적인 인종 청소가 이루어지게 되죠. 1942년 초 반제회의에서
이 홀로코스트 전면 실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7월, 게토에서 수용소로의 강제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 베우제츠 수용소를 필두로 이 학살 수용소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고 이 종전까지 계속 가동되게 됩니다. 1944년에는 죽음의 행진이 벌어지게 되죠. 연합군이 이제 급속히 진격해오자 독일군 학살 수용소를 파괴하고요.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그곳에 수용되었던 수감자 및 포로를 이송하게 됩니다. 이 1945년 이제 독일이 패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죽음의 행진 기간에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6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종전 이후 4주 동안 1만 명이 사망한 것을 보아 그 열악한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동성애자들은 종전 이후 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서독 동독 정부에 의해 다시 수감 조치되는 되도록 되었습니다. 예, 이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오늘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 사실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전부 전선에 가서 그야말로 참호전 때문에 절반이 죽고요. 이 20대 절반이 죽고요. 그 살아남은 50% 중에 절반이 부상자예요.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팔을 못 쓴다든지, 다리를 못 쓴다든지 하는 장애인이었고요. 또, 그 나머지 50% 중에 한25% 정도는 전쟁 후 외상 스트레스라고 하나요? 전후, 뭐, 외상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이 적의 이 폭격부터 그야말로 총격, 총소리까지 이 하루, 그냥 24시간 총소리와 이 포소리에 그리고 기관총 소리에 귀가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해지겠죠.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결국은 고작 그 시대 젊은이의 20% 정도만이 10% 20% 정도만이 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야말로 사라진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그야말로 1914년 이전에 20년이면 1880년생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 씨가 말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 유럽 사람들은 이 반전 분위기가 아주 커지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서 히틀러의 야욕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뭐, 전쟁이 나면 이기는 방법밖에 없죠. 아니, 뭐, 그 얘기는 빼고요. 다음으로 이 게토와 인종학살이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 잔인한, 뭐,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 인종학살을 한건 아니고요. 그야말로 과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이 인종학살을 하게 됩니다. 예, 이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이 바르샤바 봉기에서 소련이 방관한 이유는 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과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아, 이그 전쟁 용품들, 뭐, 사실상 솜이라든지, 여러, 이 인터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전쟁 용품들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민수화가 이루어지죠. 이 산업계로 이 기술 이전이 돼서 이 대량 생산을 돕고 또 사람들을 하는 좋게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이 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은 인류에게 이 뼈아픈 숙제들을 많이 남겨놨죠. 이 과학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많은 과학 기술, 이 첨단 기술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 활용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전쟁이 나면 여하튼 이겨야 돼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냥 뭐 이겨야지. 지는 순간 우리는 말할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우리처럼 자유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말할 자유조차 없다. 그건 참혹한 일이죠. 예,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삼천포로 빠지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한번 사실은 이런 것들은 과제로 내고 싶긴 한데, 이제 또 기말고사 대체과제를 냈는데 이거를 또 주제를 던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테니까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4월 며칠이었죠? 4월 초순에 제가 휴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6월 8일에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제가 무슨 행사를 하나요? 그건 아닌데요.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이따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